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다가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해서 식중독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자, 수박이 남았을 때는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깍둑 썰기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코딩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논리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코딩 완구를 만드는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코딩 열풍이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 아이를 미래인재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이 코딩 열풍에 불을 지폈기 때문인데, 여기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코딩 완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복잡한 코딩, 놀면서 배운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강조하면서 대세가 된 코딩 교육. 단순히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코딩은 이미 선진국에서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코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부터 코딩 교육 의무화를 실시했다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생소한 코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해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 이러한 상황 속 어린이 세대들을 위한 놀이 방식의 코딩 교육 관련 용품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곳이 있어 화제다.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네, 저희 회사는 1999년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좋은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지금까지 좋은 장난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코딩을 접하는 아이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코딩 완고들을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감성과 창의력 발달을 도와주는 좋은 장난감들을 만들고 있다는데, 특히 최근에는 코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코딩 로봇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한다. 네, 코딩 로봇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국내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기능, 완구적 기능을 모두 갖춘 탁월한 제품입니다. 2019년부터 코딩이 초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코딩 교육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아이들이 저희 코딩 로봇을 통해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코딩 로봇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과제 선정되었고, 토이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두 번의 코딩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3회 어린이 코딩 캠프를 개최했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참가해 코딩을 즐겁게 체험하는 행사라고 한다. 뜨거워지는 코딩 교육 열풍 속에서 코딩 교육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 힘든 아이들한테 사실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또 다른 암기 과목이 아니라 게임보다 재미있는 창의 활동이라는 것을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코딩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로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코딩 로봇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데, 코딩 로봇에게 5개의 먹이를 골고루 먹이는 아이들, 좋아하는 먹이와 싫어하는 먹이를 구분해 그 감정을 색깔과 소리, 동작으로 표현하는 코딩 로봇을 보고 신기해하며 즐거워하는데, 재밌었고 형태가 좋아했어요. 웃기는 것 재밌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직접 먹이 카드를 만들어 코딩 로봇에게 먹이며 창의적인 메이킹 활동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흰 종이 위에 아이들이 그린 선대로 따라오는 코딩 로봇을 통해 창의성을 극대화하며, 활동지 위에 코딩 로봇을 올려서 행동을 관찰하며 컬러마다 어떤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찾아서 교재에 기록하는 활동과, 거기에서 심오한 용돈 벌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쑥쑥 키울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다섯 가지 방향 카드를 이용해 미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3부에서는 2세대 코딩 로봇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네, 2세대 코딩 로봇은 고등교육 과정에서도 다루고 있는 순차, 함수, 반복, 조건 코딩의 개념을 놀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댄스, 뮤직 코딩과 연주 코딩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어서 카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코딩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2세대 코딩 로봇을 통해 아이가 직접 작곡해보고 태블릿 PC 위에 코딩 로봇을 올려서 작곡 데이터를 전송해 작곡한 노래를 바로 감상하는 활동을 진행하는데, 서로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가 코딩 로봇과 함께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게 너무 보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주변의 소개로 큰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아이가 즐기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힘도 키우고 창의력도 키우고 무엇보다 사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코딩 교육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코딩 로봇을 개발한 이곳. 앞으로도 다양한 코딩 완구를 선보이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여름철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선글라스인데요. 잘못된 선글라스 착용은 오히려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UV 마크가 있고 자외선 차단율이 100%에 가까운 제품을 고르시고요. 보통 색상이 짙을수록 자외선을 더 잘 막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동공이 커져서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